진달래 아나운서가 복덩이 만나봅니다. 네. 네, 정관장의 복덩이 표승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이렇게 개막 2연승입니다.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. 어떻게 느꼈는지 소감 들려주시죠. 경기를 하면서 1, 2세트에는 저희가 뭐 연결이나 이런 게 되게 매끄럽게 했던 것 같은데 3세트부터 조금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헤맨 것 같아요.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반에는 너무 좋았지만 3세트부터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. 5세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네, 아무래도 1, 2세트를 이기고 있다가 3세트를 지고 또 5세트까지 지게 되면은 정말 그 체력적인 부담도 많아지고 팀 분위기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표승주 선수가 5세트의 활약도 참 좋았고요. 오늘 공격 3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. 좀 초반부터 컨디션이 좋았는지 염혜선 세터가 볼을 많이 올려주던데 스스로는 좀 어떻게 느꼈습니까? 언니가 토스가 좋은 볼에도 좀 브로킹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거 트롯 때리는 것도 시도하고 했었는데 초반에는 조금 잘 통했었는데 3, 4세트부터 그게 잘 좀 상대한테 막히면서 분위기가 조금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5세트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더 빨리 공을 처리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상대도 좀 높이가 있으니까요. 그래도 표승주 선수가 오늘 이 서브 손맛도 좀 제대로 느꼈습니다. 3세트에서는 서브 에이스 두 개를 박정호 선수 쪽으로 좀 성공을 했거든요. 좀 당시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. 아무래도 페퍼에는 목적타를 정한테 때리는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1, 2세트는 잘 됐는데 이게 저희가 안 되는 순간부터는 그게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도 오늘 팀이 승리를 거뒀는데 워낙에 표승주 선수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노련하긴 하지만 이렇게 유니폼을 갈아입고 적응을 한다는 게 항상 쉽지만은 않잖아요. 좀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? 일단은 혜선 언니가 너무 환영한다고 해주고 뭐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그냥 제가 정관장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와줘서 고마워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 말에 저는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감사함으로 제가 이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배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 한 경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정말 저한테 와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에 제가 대답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표승주 선수를 복덩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.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정관장 표승주 선수 만나봤습니다.